NBA팀만이 남게 됐고요. 청주대학교와 고려대, 홍익대학교와 안동과학대학교, 조선대학교와 한남대학교, 그리고 단국대학교와 선문대학교까지 남아있습니다. 오른쪽 슈팅! 살짝 벗어납니다. 날카로웠던 공격을 보여주었습니다. 강민준 선수의 시도였고요. 자, 이 좁은 공간에서 버텨내면서 스루패스를 찔러줬고 속도를 그대로 살려서 마무리까지 시도했습니다. 김기현과 강민준의 콤비 플레이 관찰에 나올 뻔했습니다. 대를 상대로 9-1 승, 부산 외대를 상대로 8-1 승리를 거뒀습니다. 조별 예선에서만 총 22골을 넣었을 정도로 엄청난 파괴력을 자랑했었는데요. 이원준이 직접 때려봤습니다. 왼발 가마차기를 노려봤던 이원준, 좋은 시도를 보여줬습니다. 상대 고려대학교 수비진들이 많았고 또 동료들은 적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붙여놓고 뒤쪽 줬습니다. 고려대학교도 빠른 수비 전환을 보여줬고요. 이정민 오른발! 이정민 선수의 중거리 슈팅이었습니다. 도저히 한눈을 팔 수가 없는 양팀의 경기네요. 빠른 공수 전환을 두 팀이 보여주면서 이정민 선수의 마무리까지 함께했습니다. 한쪽으로 분위기가 넘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과 수비 마치 턴제 게임을 하듯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박스 한쪽, 자,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왼발 뜹니다. 결정적이었던 기회 이원준 선수에게 왔습니다. 상대 진영에서 전투적으로 싸워주면서 계속해서 괴롭혀졌고요. 결국은 공을 따내면서 직접 슈팅까지 노려봤지만 이 공이 위쪽으로 흘렀습니다. 역시 이원준 선수의 주특기 밀어내고 있습니다. 헤러 패스. 신승민이 왼쪽에서 봤습니다. 아, 등져주고 있는 선수 있어요. 터닝 슛! 김기현 선수의 터닝 슈팅 약간 옆으로 벗어났습니다. 수비가 계속해서 붙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김기현 선수의 파워풀한 모습을 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압박까지는 하지 않지만 상대가 본인들 진영으로 들어왔을 때는 정말 깊숙하게 붙어주고 있거든요.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한 명 제쳐내고 오른발 슈팅! 키퍼가 펀칭합니다. 김채용의 발재간 이후 오른발 이경민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김채용 선수의 개인 능력을 통해서 만들어냈던 슛이었어요. 앞쪽에 4명의 수비가 있었는데 그 각도를 받고 이경민이 안정적으로 막아냈습니다. 아주대학교와의 승부차기에서 이경민 골키퍼가 영웅. 오른쪽에서 홍석준이 스피드를 올립니다. 그리고 스루패스. 정재규 달립니다. 크로스 시도 반대편 길게 갑니다. 헤러! 키퍼가 잡습니다. 먼 거리로 날아왔던 정확했던 크로스였는데요. 가면서부터 슈팅 시도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는데요. 지금은 잘 버텼습니다. 왼쪽 측면 살려내면서 줄 곧 찼습니다. 다시 돌아섰어요. 왼발 땅볼 패스. 왼발 슛! 골! 청주대학교의 이정민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자, 이원준 선수의 이 지켜내는 플레이가 대단했고요. 수비 맞고 뒤쪽으로 흐른 공 침착하게 이정민이 골망을 갈랐습니다. 1-0으로 앞서가는 청주대. 두 팀 모두에게 쉽지 않았던 공격적인 흐름이었는데 청주대학교가 이 귀중했던 기회를 득점으로 살려내면서. 하지만 청주대학교 역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왼쪽 정확한 연결 박진우가 맞습니다. 박진우 스텝 오버. 박진우 왼발 키퍼에게 박힙니다. 자, 그리고 수비수 머리 맞고 코너킥. 박진우 선수의 멈출 수 없는 엄청났던 질주였습니다. 방향 전환 패스가 정확하게 이루어졌고요. 이 이후에 1-1에서 자신감을 갖고 직접 한번 노려봤습니다.
고려대학교의 마지막 공격과 함께 양 팀의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청주대와 고려대의 빅매치, 이정민 선수의 선제 득점에 힘입어서 청주대학교가 1-0으로 앞선 채 마무리됐습니다. 양 팀의 후반전 출발합니다. 4강을 향한 마지막 경쟁. 이제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편에는 고려대학교, 오른편에는 청주대학교가 있습니다. 왼발로 한 번에 내줘봤는데요. 태클 시도. 하지만 공은 청주대에게 떨어졌습니다. 오른발 먼 거리. 과감하게 때리면서 이정민 선수가 멀티골을 노려봤습니다. 역시 이정민 선수의 선제골 이후에 확실히 자신감이 붙은 듯한 모습. 우진 길게 띄워줍니다. 자, 헤더 패스 연결됐어요. 좌측면 직접 붙여줍니다. 반대편 발을 뻗어봤던 김채웅 공에 닿지는 않았습니다. 이지호가 좋은 시야를 보여줬는데 아 정말 간발의 차이였습니다. 모두 본인의 진영에서 상대 공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우진 오른쪽으로 줬습니다. 강민준 올려줍니다. 헤더! 벗어납니다. 땅을 쳤던 김기현. 지금 이경민 골키퍼가 나와있는 상황 속에서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강민준의 좋은 크로스. 아 높이 뛰어올랐던 김기현 선수였지만 공이 위쪽으로 향했습니다. 신장 조건도 좋고 몸싸움이 워낙 좋은 왼발로 높게 흘러간 공 터치 이후에 왼쪽으로 줬지만 다시 청주대학교 클리어링 이후에 역습 노리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공 슈팅! 슈퍼세이브! 홍석준의 슛을 황재윤이 막았습니다. 여기에서 머리에 차에 맞히게 되면서 홍석준의 원터치 슈팅. 하지만 황재윤 골키퍼가 기가 막힌 선방을 보여주었습니다. 강민준 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른쪽 주춤주춤 이후에 방우진에게 줬어요.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더! 골! 기가 막히게 돌려놨습니다. 김기현의 동점골. 고려대학교 호랑이들이 발톱을 드러냅니다. 청주대학교의 막강했던 수비라인 방우진의 멋진 크로스 그리고 김기현의 그림같은 헤더가 청주대학교의 골문을 뚫어냈습니다. 김기현 선수의 이번 대회 두 번째 득점. 정말 중요한 상황 고려대학교를 구해 바운드 됐던 공. 자, 청주대학교가 살려내고 있습니다. 아, 하지만 여기서 끊어냈어요. 좋은 기회입니다. 오른발 약간 떴습니다. 유경민 선수의 가마차기 시도 위험 지역에서 본인이 공을 끊어냈고요. 직접 마무리까지 시도해봤던 유경민이었습니다. 천세윤이 붙여줬습니다. 유경민 크로스 시도 자 막아냈고요. 아직 살아있습니다. 박스 슈팅! 회심의 슛조차 뜨고 말았습니다. 아쉬워하고 있는 김지호 오른쪽에서 잘 밀어줬고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오늘 고려대학교의 마무리가 전반적으로 약간 위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추가 시간은 4분이 주어졌습니다. 자 넘어지면서 경합을 가져갈 때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청주대학교와 고려대학교 90분으로는 끝낼 수 없었던 두 팀의 혈투였습니다. 결국 청주대학교는 지난 16강에 이어서 두 번 연속 승부차기를 이어가겠고요. 고려대학교의 위기의 상황에서 김기현 선수의 동점골이 나와주면서 승부차기까지 경기를 끌고 갈 수 있었습니다. 청주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치열했던 90분간의 혈투 이제 승부차기로 넘어갑니다. 양 팀의 키퍼들이 보이고 있죠. 든든하게 후방을 지켜줬던 수문장 황재윤과 이경민
이제 이번 경기에서 가장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승부차기에 임합니다. 선축으로 청주대학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유찬 들어갑니다. 김재호 슈팅 들어갑니다. 2번 키커 갑니다. 슛! 상대를 속여냈습니다. 강민준 역시 성공합니다. 강현준 잔발 이후에 슈팅! 오! 황재윤의 선방! 황재윤이 막아냈습니다. 강현준 선수의 페이크 동작에도 불구하고 황재윤이 끝까지 공을 따라가면서 이번 승부차기에서 첫 번째 선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진영에게 정말 중요한 순간, 성진영 역시 성공시킵니다. 왼발, 오, 다시 맞습니다. 황재윤 두 번 연속 선방입니다. 이번에도 방향을 완벽하게 읽었던 황재윤. 신승민 슈팅! 오! 들어갑니다! 고려대학교가 승부차기 승부 끝에 4강의 문턱을 밟습니다. 청주대학교의 엄청났던 열투, 그리고 그 경기의 주인공은 바로 이 선수입니다. 황재윤 골키퍼가 3번, 4번 키커를 막아내면서 결국 이번 경기의 영웅이 됐고 고려대학교가 태백산기 4강의 주인공이 됐습니다.